이번 에피소드의 주제는 자산 관리 기능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좀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토미 김밥의 계좌에 T1 국적 화폐가 이만큼 있고, 그죠? T2 화폐는 없어요. 그리고 표준 통화도 없고, 인덱스 통화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크레딧 리밋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크런시 통화, 그러니까 디폴트 통화, 토미 김밥이 어떤 통화를 쓰는지 여기다 표시하도록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근데 밑에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마켓 밸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마켓 밸류에서 다 0000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도 이렇게 0000 돼 있고, 디폴트 크런시 지금 빠져 있네요. 빠져 있고, 다음에 T1을 우리가 받았었잖아요. 토미 김밥이 누구한테 받았나요? 홍엔티티로부터 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15만큼 받았다는 게 표시되어 있죠. 그죠? 오픈에시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오픈에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따로 또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처음에 한림갭으로부터 100만큼 받았었죠. 그것도 이렇게 T1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픈에시 아이디가 좀 빠져있어요. 이것도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이것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자,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는 자산관리예요. 자산관리 내용을 조금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산관리 기능이고, 그래서 any account holder, any account holder, 그러니까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can make a portfolio,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걸 포트폴리오가 뭐냐? 이건 뭐죠? 현금성 자산 을 투자하는 거예요. 다양한 투자 방식에 따라서 배분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인데 which is to invest cash or cash equivalent asset to various targets. 다양한 타겟에다가 현금성 자산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뭐 스탁일 수도 있고, 혹은 채권일 수도 있고, 혹은 퓨처 선물일 수도 있고, 혹은 옵션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일 수도 있고, 혹은 파생상품 딜리버티브스일 수도 있고, 그죠? 이 등등등의 현금성 자산을 투자를 하는 수가 있죠. 그래서 T1 같은 경우, T1은 이거는 피아트 크런시입니다. 피아트 크런시도 투자 대상이에요. 이것도 상당히 좋은 투자 대상입니다. 그럼 T2는 뉴트럴라이즈다. 그리고 환 리스크, FX, EX 리스크 프리죠. EX 리스크 프리 크런시. 이거. 여기다가 투자할 수도 있고, T3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표준화폐. ABC 표준화폐는 표준은행 등의 어떤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풀이에요. 그죠? 풀이. 그 다음에 T4는 인덱스주에 투자할 수도 있고, 인덱스 시큐리티 is over 14 stock exchanges 또 할 수 있고, 그리고 T5가 뭐예요? 개별 자산입니다. 개별 individual 스탑 이거나 혹은 채권이거나 혹은 뭐 옵션이거나 등등 개별 투자하는 거예요. 그죠? 혹은 피아트 크런시이거나 등에 투자하는 것이 T5예요. 이게 T4라 적었네. T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니까, 지금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T1을 가지고 있습니다. T1을 가지고 있는데 얘를 나눠서 T2, T3, T4 등에 나눠서 돈을 분산해서 든다는 겁니다. 넣고. 자, 그런 다음에 나중에 수익률, 일정 기간 뒤에 수익률을 서로 비교해 본다는 거죠. T1으로 갖고 있을 때의 수익과 T2로 가지고 있을 때의 수익과 그리고 T3으로 가지고 있을 때 등등의 수익을 비교하는 거죠. 수익의 이걸 Return on Investment, Investment 줄여서 ROI라고 표현합니다. ROI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 은행에다가 그냥 한국 돈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달러에 투자할 수도 있고, 금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매니지 포트폴리오입니다. 그죠? 이 매니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지금 T1 밸런스가 얼마예요? 115 이만큼 있잖아요. 115 있는 것을 내가 이 중에서 50만 남겨놓고,
50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65 중에서 50원 얘기 T2에 넣고 15 중에서 남은 10원 얘기다 넣고 남은 5는 얘기다 넣고 이렇게 해서 어드자스트 포트폴리오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포트폴리오 조정하고 나니까 지금 남아있는 건 어떻게 되나요? 50대, 50대, 10대, 5가 됐겠죠. 그죠? 그럼 이제 마켓 밸류 해서 이렇게 지금 계산이 약간 오류가 좀 떠 있습니다. 마이너스 65 이렇게 마켓 밸류가 떨어져 있죠. 아, 계산 오류 없네요. 정확히 됐습니다. 시장 가치를 보는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115를 가지고 있다가 내가 그죠? 현금 115를 가지고 있다가 이게 50만 남았으니까 시장 가치는 마이너스 65만큼 가격이 내 T1 자산의 가치가 내려간 거고 T2는 요만큼 50만큼 증가했고 T3는 10만큼 증가했고 T4는 5만큼 증가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산을 분산 배치했을 때 그죠? 하나의 몽땅 그려져 있던 T1에 몽땅 들어가 있던 나의 현금을 이 네 군데로 분산하는 그 시점에는 얘의 전체 가치 얘의 가치 총합과 얘의 가치 총합은 같습니다. 그죠? 줄어든 만큼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만큼 줄어들고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마켓 밸류 체인지는 제로입니다. 바뀐 게 없죠.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네 가지의 T1, T2, T3, T4 그리고 나중에 추가할 T5는 특히 가격 변동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 변동이 전혀 없는 것은 T1입니다. T1은 그대로예요. 얘는 no value exchange가 돼요. Exchange. 그 자체니까 기준이니까 그죠? T2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가격 변동이 한국 돈 관점에서 보면은 가격 변동이 있지만은 그죠? T2 관점에서는 또 가격 변동이 없어요. 그죠? T2 관점에서 T1을 보면은 얘는 가격 변동이 있고 자기는 가격 변동이 없고 T1 관점에서 T2를 보면은 T2는 가격 변동이 있고 얘는 가격 변동이 없고 그죠?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기준을 T1으로 보자. 한국 돈으로 보자는 거죠. 한국 돈이 기준입니다. 한국 돈을 기준한다 그러면은 한국 돈으로 저금돼 있는 그 돈은 100년이 지나도 그 돈이 그 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변함이 없고 T2는 얼리달 아주 작은 변동이 있겠죠. 체인지가 있을 것이고 T3는 가격 변동이 좀 있죠. 크죠. 그죠? Relatively large change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T4는 어떻게 되나요? 얘도 마찬가지 인덱스 주에 있는 거잖아요. Relatively small change가 있고 T5는 어떻게 되죠? 개별 주식이거나 개별 채권입니다. 얘는 extremely large가 아니죠. 그냥 large입니다. Large change가 있습니다. T3와 T5 중에서 어떤 게 가격 변동이 더 클지 그거는 뭐 선택에 따라 다르죠. 선택에 따라서 그죠? 선택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렇게 가격 변동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 가격 변동이 있겠죠. 따라서 지금 이렇게 전환하는 시점에서는 가격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마켓 밸류가 플러스 증가할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죠? 그거는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자기가 T1, T2, T3, T4를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합을 잘하게 되면은 이게 완전히 대박처럼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쪽박처럼 내려앉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게 자산 관리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자산 관리되는 부분, 그 코드를 제가 간단히 좀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산 관리했을 때 업데이트 갭 어카운트에 호출되는 부분이 요거예요. 여기 호출됩니다. 그래서 true 이하로 여기서부터 호출돼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전 에피소드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돈을 입금했다. 그러면은 요 부분이 호출됩니다. 지금 보면 두 줄이 호출돼요. 그렇지 않고 방금처럼 내가 나의 현금성 자산을 재조정했다. 그럴 때는 여기 있는 true 여기서 호출됩니다. 그래서 요게 실행되고 그리고 지금 조금 이렇게 요거 지금 지워놨는데 요건 나중에 다시 되살려야 돼요. 요게 뭐냐니까 그러니까 어디 갔나요? 여기서 요 전환하기 전의 요 합계 그죠? 요 합계와 전환하고 난 전환하고 난 뒤에 이 합계가 서로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같은지 아닌지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요걸 숫자를 잘못 입력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숫자를 잘못 입력해서 매니지 포트폴리오 조금 늦게 뜨는군요. 이제 떴습니다. 여기서
10을 줄였던 10을 줄였으니까 1에 40을 준 겁니다. 40을 주고 T2 밸런스를 70을 만들어 버렸다. 그러면은 원래 있던 금액과 바뀐 금액으로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안 돼야 되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 둔 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막도록 구성했어요. 근데 지금 아직 완성되지 않은 코드라서 일단 지워뒀습니다. 그죠? 리컴파일하고 파일 시켜놓고 해서 쭉쭉쭉쭉 진행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이 코드를 거치고 그리고 업데이트 마켓 밸류도 업데이트하죠. 이 부분입니다. 업데이트 마켓 밸류 이 부분 거치고 해서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내용이 우리 전세 봤던 이 화면들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를 나중에 개별로 다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T2에서 얼마만큼의 가치 상승이 있었는지, T3에서 얼마만큼 있었는지, T4에서 얼마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T1은 사실은 없어요. T1 없습니다. 없어야 되죠. 은행에 100원 넣어뒀으면 내일도 100원이고 모레도 100원이고 한 달 뒤에도 100원이잖아요. 그죠? 아 이자 붙는구나. 아 이자 붙죠. 그래서 얘는 필요하네. 이자 붙으니까. 그죠? 그래서 T1에서 얼만큼 이자 붙은 크기, T2에 투자했을 때 들어온 거 리턴 인베스먼트 투자 수익이 얼마인지 이것들을 절대적인 금액 양으로도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퍼센테이지로도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드를 구성합니다.